일하다 아프면 치료받고 아프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예방하고 회복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 병원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무사히 일을 마치고 퇴근해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편안한 쉼을 받고자 하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병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길이 남을, 그리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약자들, 몸과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치료받는, 받을 수 있는 이런 병원의 설립에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의료센터, 전태일 의료센터의 주춧돌이 되고 석가래라도 되자, 작은 기초의 돌멩이 하나라도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장 아름다운 병원, 아름다운 청년의 이름을 딴 가장 아름다운 병원을 짓는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면서 회복하고 치료하는 우리 시민사회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운영을 해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일하다 아프면 치료하고 아프지 않게 예방하고 회복 후에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병원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라는 인증샷 캠페인을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피아노에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에는 원진특별법 제정, 그 다음에 여기 그 YH 의원 여성 노동자들이 가발 만드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가 그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 품은 그 젊은 분들을 피워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 역할들을 젊은 녹색병원이 이어받아서 다양한 그 의료활동, 공익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전태일 센터를 만들면서 전태일 병원을 가기 위한 전태일 센터의 서사와 전태일 센터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우리 그 사양화가이신 김잔디 화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전태일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는데 작년에 그 평전을 처음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많은 수많은 희생들이 씨앗이 돼서 나무로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 빛의 나무로. 네, 기꺼이 그림 그려서 전달해주신 우리 김잔디 작가님께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로. 네. 그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앞에 보시면 오늘 오셨습니다만 가수 하림님의 노래 제목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쫓아가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보여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주변에 저 활동하는 분들을 조직을 해서 최소 10명은 우리 추진위원회 함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전태일 의료센터가 되도록 전 지부를 조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기획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우사일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피아노로 SNS에 이걸 쳐서 올리고 잘 못 쳐요. 그런데 하고 전태일 병원에 대해서 알리면서 모금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정말 의료인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큰 병에 걸리면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 녹색병원입니다. 녹색병원은 그런 분들에게는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들한테 아까 얘기하셨지만 인연 못지않게 좀 거치 회원들한테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프로치거나 이런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뜻을 이어서 거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님과 함께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작은 음악제를 하고 싶습니다. 가수아님과 함께하는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 기금 마련 콘서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광야에 있다가 큰 성에 들어올 것 같은 그냥 기쁜 아주 안도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대중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의료센터 추진해서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많이 알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한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사람 만나는 일이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전태일 병원을 선전하고 또 꼭 서면 그 후원자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일단은 겸손하게 5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분담을 한 30명을 모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전태일 의료센터라는 이름이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몸뚱이의 타투나 문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전태일 의료센터가 뭔지는 알게끔 제가 확실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의한 거를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태일 의료센터가 지방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전태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약자를 위한 시민병원이 한번 멋지게 탄생하는 걸 정치인 도움 없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보여주면 경실련은 뭐 회원분들도 있지만 또 이 시장에 전국 경실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같이 알려나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150개, 160개 지역아동센터에 일단 홍보를 하고요. 제가 또 서울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2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이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명, 그리고 20명. 20억을 모을 수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20천만 원 정도로 소박하게, 20천만 원 정도를 모아보겠습니다. 마음이 모여 우리가 아주 멋진 전태일 의료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제 친구 선후배들이 다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한 번 염색값을 나에게 우리 전태일 의료센터에 기부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80년도 5.17에 교생 실습을 하다가 너 잡으러 온다 도망가라 이랬을 때가 그거 잘리고 이렇게 신문에서 증거가 있으니 보상 신청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이 보상은 좋은데 쓰자 해가지고 전태블루센터를 만드는 일에 그리고 또 시민운동에 제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태블루센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1년을 또 힘차게 함께 지내겠습니다.